라면 먹을 사람.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GS25시에서 나온 오삼불고기 주먹밥이라는 건데요. 오삼불고기라는 게 보통 오징어하고 삼겹살 들어간 불고기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가격은 1300원 신제품이요. 신제품이어가지고 이제 음료수 무료로 주고 있고요. 181g에 277kcal, 오징어, 돼지고기 삼겹살 들어있고요. 조금 없네요. 예. 조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밥버거, 이렇게 라이스버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다가 40도 내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양성분 당류가 살짝 한 1g 정도 들어있고, 나트륨이 한 35% 좀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짭짤한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대리카 후레시에서 나왔고요. 전자레인지 데워갖고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워갖고 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리얼 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이거 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진짜 사나이야? 무슨 상관이야? 아, 이 오삼불고기 유명한 데가 저 평창, 강원도 평창 쪽 가시면 거기 황태해장국하고 유명한 게 오삼불고기 주먹밥이 아니고요. 오삼불고기 해가지고 이제 뭐 밥이나 뭐 술 한잔 하시기 딱 좋은 데가 있으니까 스키 타러 가시면 한번, 뭐 스키 타러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밥이 맨밥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깨더랬군데 좀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밥만요. 살짝 밑간이 되어 있고요. 밑에 그 플라스틱으로 돼서 밥버거식이라기보다는 좀 밥이 좀 퍼질까봐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자, 먹어볼까요? 밥이 좀 밥풀이 매갈리가 없어서 막 떨어지네. 밥버거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징어가 씹히는데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좀 살짝 매콤한 느낌? 이런데 주로 오징어가 많이 보이네. 돼지고기는 뭐 이거? 뭐 그냥 괜찮은 느낌이긴 한데 그 뭐라 그럴까요? 밥하고 이거하고 너무 그 너무 차이가 나죠? 밥은 너무 싱겁고 이건 좀 너무 그랬고 그 간격이 좀 너무 심하다 그럴까? 보통 주먹밥이나 비빔밥 그런 거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요건 좀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좀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좀 그 전체 양에 비해서 물론 보통 요 정도가 뭐 햄버거 같은 경우 요 정도겠지만 오삼불고기 밥 비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푸짐하게 들어가야 그게 제맛인데 이쪽은 또 돼지고기가 많네요. 물론 이제 1300원이랑 가격에서 너무 많은 걸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오삼불고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오삼불고기 같은 제품이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먹기가 좀 애매해. 오삼불고기 제품이 나온 게 거의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오삼불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다 드셔보시면 좋겠지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삼불고기는 아무래도 그 음식점 가서 먹 드셔야 제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좋아하신 분 한번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